안녕하세요, 익스트림 한입니다. 요즘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탈 수도 없고 되게 꿉꿉하고 날씨가 계속 그런데 요번에 코라파크가 새로 이전을 했다고 해서 지금 코라파크에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가지고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착해서 한번 바뀐 코라파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 되게 좋다. 전에보다 딱 길 가고 딱 바로 보이네. 나 내비가 이렇게 돌아가라는 거 무시하고 그냥 일자로 왔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맞아요. 내비가 교통 위반을 시킬 수 없다는. 응, 아 점선이 여기가 없어서. 점선이. 야, 되게 좋다. 이따가 마셔 타고 애들. 와, 여기 좋다. 그냥 바로 이렇게 길가에서 볼 수가 있어가지고 내일 이벤트? 오픈 이벤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미리 한번 이렇게 와봤어요. 일단 건물 자체가 벌써 규모가 전이랑 완전히 다르죠? 살짝만 보여주면. 와, 진짜 커졌다. 폭 자체가 되게 넓어졌네. 천장도 말도 안 되게 높네. 아, 이 정도는 돼야지 높이가. 자, 코라파크 실내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천장 엄청 높네. 5m 정도 될 것 같은데 천장이. 이거 와, 월 월. 이거 옛날 부천 생각난다. 부천 생각나고. 와, 아직 비가 와서 장마라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아직 마무리가 덜 되긴 했는데, 보면 이게 이렇게 코라에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도 면 자체가 웨이브 면이 바닥이랑 이렇게 잘 맞게 이렇게 시공이 돼야 되는데, 하, 진짜 그 이상한 업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파크들은 면도 안 맞고 웨이브 각도, 이게 뭐 자기네 뭐 1800 뭐 이렇게 1600 뭐 계산을 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전혀 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코라는 지금 직접 우인환 코치랑 여기 친구들이 다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파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면이 되게 좋죠. 딱 눈으로만 봐도 벌써 재밌게 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 또 스파인에 또 레지를 깔아놔가지고 다치지 않게 연습할 수 있고, 뭐 여기 작은 데는 그냥 미니어프처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파인 여기를 미니어프로 쓰면 되겠네. 여기 여기는 레지도 전에 코라파크에 있었는데 그때 레지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제대로 된 거 맞니? 레지가, 그지? 전에 거보다 더 좋아진 거지? 네. 훨씬 더 좋고, 다른 의찬이라는 스쿠터 타는 친구가 어제 와서 한번 타봤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먹지도 않고. 그래서 기물의 개수나 이런 것도 훨씬 많이, 일단 폭이 넓어지고 지붕이 높아져서 기물이 많아졌습니다. 전에 똑같이 구성은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네 칸 똑같지만 이 기물의 폭이 달라요. 폭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기술들을 구사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추가로 야외 스펀지 풀도 이제 작업을 할 거고, 아직 다 완료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레지
이 외국에 이 레지가 이렇게 고무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통 많이 연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펀지 풀 같은 데서 머리의 회전, 몸이 회전하는 거를 연습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착지가 잘 되면 스펀지 풀에서 완벽히 된다 싶으면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이 레지 위에서 뛰어보는 거예요. 이 레지가 보시다시피 여기 스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충격 흡수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머리로 떨어진다, 머리로 떨어져도 그냥 이 나무 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훅신하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죠. 그래서 골절이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고 아주 선진국에서는 이 레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딜 가든, 우드워드를 가든, 호주의 유명한 파크를 가든 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보다 이게 지붕이 높으니까 더 시원한 것 같아. 전에 코라파크에서 탔었지. 거기 되게 덥지 않았어? 근데 여기는 조금 넓어서 그런가 선풍기 틀어놨지만 그래도 시원하다. 에어컨 없어도, 그지? 물론 타면 땀 뻘뻘 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구성은 전에랑 크게 차이는 없지만 기물들의 변화가 조금 더 생겼고 공간을 더 활용을 해서 기물들이 더 늘어나고 스케일도 커졌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종목이 BMX예요. 이 BMX 조그만한 프리스타일 묘기를 하는 이 자전거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파크를 만들 때 조금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어린 선수들이 연습하기도 좋고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선수들이 강세예요, 강세. 그래서 거의 메달리스트권에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 만큼은 시설을 만들어서 메달리스트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친구들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잠깐 내려갔다가 나머지 부분들도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치, 여기 안내 데스크 이제 여기에 이제 파츠들 쫙 이거 헬멧 뭐 이런 거 쫙 해놓고 그리고 뭐 샤워실도 있대 여기 안에. 샤워실도 하나 만들어놨대 영주가 그러는데. 해놓고 여기 뒤에 이제 스펀지 풀 만든다고. 뒤에도 있구나. 아직 근데 다 못 해가지고. 안에 화장실. 안에 화장실. 이게 좋다. 이 느낌에 그 날 것. 이렇게 사무실 이렇게 돼 있고 아직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사용하고 나가면 나오면 이제 딱 여기서 타는 거지 이제. 오, 이게 느낌이 완전 나아. 확실히 크고 확실히 내고 느낌 난다. 너무 좋아요.
역시 레지가 안전해, 안전해. 와, 이거 진짜 레지 너무 잘 만들었네. 아우. 박스였으면은 벌써 어디 하나 부러졌을 텐데. 역시 레지 잘 만들어놨어. 이런 훈련 시설이 있어야지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어. 오랜만에 충현이 좋지? 잘 날라가지? 너 각만 좀 신경 쓴다. 어. 이 들어가는 각이 오랜만에. 그러니까 자전거는 내가 봤을 때 여기 타기 딱 좋아. 너무 재밌어. 확실히 좋은데 내 지금? 와, 그거 귀여워. 또 뭐냐? 앞쪽으로 좀 밀어야 돼, 몸. 괜찮아? 괜찮아? 미치겠다. 헬멧에 꼈어. 이런 거 처음 봐. 아, 존나 무거워. 뛸 것 같아. 맞아. 맞아. 이게 전에 있던 코라파크는 좀 좁아가지고, 물론 그것도 작은 게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은 훨씬 공간이 여유롭고, 스케일도 커져가지고, 그리고 또 레지가 있으니까 안전해서 외국 가도 이제 충분히 우드워드 이런 데 가도 안 쫄고 탈 수 있어. 우드워드요? 아니 우드워드도 낮은 데는 또 낮아. 뭐 무조건 메가램프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우드워드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이제 해외 나가도 겁도 없어지고 좋은 거지. 장력? 방방 자연 방방 방방대는 플레어? 플레 플레어? 스쿠터 오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라파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 커진 시설에서 이제는 여기서 타면 외국 나가도 재밌게 탈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